Daniel, go back.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문도 다 닫고 한국 교회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아프리카 교회는 좀 어떤가요? 상황이 비슷한가요? 예, 비슷한데 우리 새벽기도 좀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제 병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그 지금은 많이 안 나와서 15명 정도 나오는데 그 15명이 저보고 쉬래요. 네. 우리 참견하지 말고. 네. 우리는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쉬고 있고 자기들은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근데 스와질랜드 교회에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성교사님? 우리 교회만 있어요. 아, 그 교회 좀 이야기, 그 스와질랜드 이시드라 교회. 그 교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교회는요, 저희가 이제 그 천막은 아니고 그런 비슷한 교회로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남의 집 마당에 조그맣게 시작을 한 교회예요. 네. 근데 그게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동네 청년들이 이제 와서 변화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이 우리 교회가 커지고 거쪽에서 자꾸 우리 교회로 오니까 우리 교회를 그 어린이를 잡아서 어린이 피로 성찬식을 하는 교회다. 아, 그렇게 잘못된 그 네. 이야기를.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화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냥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에나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우리한테. 그러니까 같이 살던 이제 가메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가메지 목사님이 그냥 두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성격이 약간 급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이놈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야 세상에나. 네, 막 텔레비전 뉴스에 나가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네. 애들 죽여갖고 그 피로 성찬식을 한다. 아니 이 얘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들도 그 파란 눈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 잡아다가 죽여다가 그걸로 성찬한다 막 그런 소문으로 이게 두 번째 말라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야 세상에나 신문에 네. 나고 뭐 라디오에 나갔고 네. 굉장히 이제 나중에 변명이 되지만 너무 힘들었죠. 아이고. 근데 그때 그 청년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가고 막 신문에 나고 막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방송국에 쳐들어간 거예요. 뭔 소리.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심지어 성찬식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소문이 난 거군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뭐냐고. 우리는 물도 나눠 먹은 적이 없다. 우리는 네. 우리가 처음 우리가 깡패여서 우리가 막 형무소를 내 집 드나들지 드나들다가 김성 교사님 만나갖고 지금 세 사람 돼서 살고 세상에. 있는데 예. 뭔 소리냐 그러고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들이 해고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스페인에서 한인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최원철 목사님 그분이 이 교회를 져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이 교회를 져주시면서 이시드라라는 이름이 그 목사님의 친구 어머니의 이름인데 네.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겨놨대. 큰 돈은 네. 아닌데 당신이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머니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남겨놓고 당신이 가지고 다녀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걸 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짓는 데다가 보탰어요. 그랬구나. 그러시면서 교회 이름을 이시드라 교회 이시드라라고 네. 해주면 어떻게 네. 스페인 어머니군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시드라 교회가 됐구나. 제가 듣기로는 뭐 이시드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7개국을 다니면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예. 또 학교도 건축하시고 뭐 이제 활발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좀 이야기를 좀 처음에 제가 예, 그 아프리카 비전을 받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500교회를 개척하게 도와주세요. 500교회. 네. 이야. 그리고 100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말라위 이제 여러 나라 일곱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주로 시골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주로 그 가정집이나 나무 밑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네. 그 우기철에 되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못 모여.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런 도중에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첫 번째 이제 기도응답 받으니까 기도가
그 박정근 목사 순복 대조대교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그 비전을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거기서 열 교회를 지어주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되는데 네. 주로 제 목표는 이제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도시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마와 이스트라기 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이제 건축했는데 거긴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목회자로 또 신학교에 네.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확실히 빨리 나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37년 됐지만 그들을 통해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벌써 720개 정도 이상이 720개 교회요. 개척한 교회가 210몇 교회 건축하고 그때 뭐 이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한 것보다는 우리 선교회 우리가 많이 네. 선교회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의 네. 이 일들을 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200몇 교회가 지금 건축되어 있고 지금도 코백 이후에도 예, 교회 건축을 6개가 읽게 했어요. 코비드 이후에도. 예, 예. 네. 우리가 고침 받고 그 병에서 그 받고 네, 나서 네. 교회를 짓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모잠비크에 한꺼번에 교회를 5개를 건축하고 네. 스와질란드에 하나 건축하고 네. 지금 하나 또 짓고 있는 중이에요. 네. 모잠비크에 그래서 엄청 축복을 많이 받는. 근데 초중고등학교도 우리 선교 예산에서 한 20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학교를 세운 것도 있지만 현지인들이 네. 우리 하는 걸 보고 네. 말라위나 레소토 같은 데 두 나라에서는 네. 자기들이 해서 네. 지금 학교들 세워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를 세우는 게 황금어장이에요. 네.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네. 근데 학교를 하면 아니, 모이잖아요. 학교형들 네. 모이, 학생들 모이니까 네. 거기다가 크리스천 학교로 만들어 미션 스쿨 만들면 이게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복음의 효과가 다 나가고 네. 한국에서 이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그 교회를 지어주면 후원은 교회의 이름이라든가 네. 또 후원은 교회의 그 이름으로 가정에 네. 이름을 해주면 내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이걸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셨구나. 네, 네, 네. 아, 이 현지들 기억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으로 보지만 대조 제일 초등학교, 소망 중학교 다 한국 이름이에요. 가는 네. 데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이름으로 학교를 부르는 거예요? 네, 소망 고등학교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에다. 그때 다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이 다 네. 해주셨어요. 이런 거네요. 우리 선교사님 처음 와가지고 우리 세브란스 뭐 이런 거 같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도 반드시 학교와 또 대학교 같은 건 크리스천 이름을 붙여요. 네. 그리고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참,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듣고 대학도 지금 6개 기독 과목을 가졌어요. 6개 과목. 그리고 종합대학이네요. 네, 종합대학이죠. 네. 그 주일, 수요일 날마다 전 교생, 친구들 네. 다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참 네. 황금어장이에요. 선교사님 너무 이게 생각이 너무 넓으셨던 게 교회 개척도 교회 참 의미가 있지만 네.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지으신. 그런데 학이 정부하고 잘 먹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한테 가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축 건물 하겠다. 응? 그리고 학교는 운영은 뭐 50대 50으로 하자. 네. 아?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니까 정보도 좋고, 네.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소유권은 미션이다. 네. 네, 미션에서 또 교회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네. 이게 정부에서 컨트롤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한국에도 이제 미션 스쿨들이 이게 교회가 컨트롤 못 하니까는 현재의 그 교수들이나 그들이 하다가 이게 다 정체성이 없어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하고 18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아.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대학 교수고 네. 목사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큰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명심하라고. 당신이 학교나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뭘 짓든지 하나님의 것을 사역하는데 필요한 걸 지으려면 서둘지 말고 땅 문서를 확보해라. 변호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예?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해가지고 건축해야지 잘못하면 뺏긴다는 거예요. 이단한테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회화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학교라든가 병원을 시작해놓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막 쏘는 사람이 많더라. 그 높은 자리에 비전을 꿈을 가진 사람이 청바지 죽으면 그 비전이 끝나니까 당신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총무 역할.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성도들, 재직들 다 모아가지고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운영하게 해라. 그 대학이라든 모든 교회든 뭐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게 현재에 가서 내가 믿는 것은 세례요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선교사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소개하고 잘 떠났잖아요. 선교사 내가 너무 유명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선교가 성공한 사례는 뭐냐면 우리가 딱 왔을 때 제대로 가야지 내가 다 하다가 이게 흩어지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중심으로 나는 세례요한 입장에서 현재 예수님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가요? 너무 와닿네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리가 사역이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위험도 있고 제가 이제 폐병도 걸리고 말라리아 뭐 또 심장 광도 만나고 뭐 자동차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유, 참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세례요한과 같은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참 와닿는데 세례요한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소리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 학교도 짓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의과대학은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거든요. 의과대학은 참 스케일이 다르죠. 제가 의과대학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못해요. 일반 대학도 힘들었는데 의과대학 허가부터 시작부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 요즘 뭐가 좋냐면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가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은퇴하신 분들. 자원이 있고 그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교수로 지금 우리도 지금 서울대학교 박재영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분들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자원을 우리 한국이 무척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 물질은 우리가 2,000명의 그 개미군단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제 뭘 배웠냐면 학교라든가 병원 같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서, 만 원씩 내서,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돼요. 혼자는 다 하기 힘들지만, 만 원씩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막 벌이니까 일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권사님 가정이나 몇 가정만 하면 학교도 세우고, 병원 세우고, 시골에. 그러니까 이게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절대 우리가 못하고 근데 의과대학도 금년부터 우리 시작하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아버지가 의사 한국 최고예요. 제가 여기 올 때 몸이 아파가지고 뭐 어디가 내가 큰 일을 날 줄 알았어. 3년 동안 검사를 못 받으니까 이게 시민권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따가 보니까 머리도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이건 아프다고 그리고 심장도 그러고 여기 뭐 전부 다 사진으로 다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한 거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태어나니 감사해야 되고 또 한국이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 큰일을 한국 성교사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한국 교회를 쓰시고 또 세계 성교회 그러니까, 또 한국을 사용하시잖아요. 요즘 보면 한국 성교사 일 제일 많이 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남들은 한국 교회 자꾸 이제 어렵다 할 텐데 사명 가지면 선교 사명 가지면 한국 교회 앞으로 크게 사용을 믿어요. 아멘. 아,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현장의 이야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일 기도회도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적 자원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무엇을 하나 못 받고 못 받고 그래도 말이 빨라가지고 설교도 잘 못해.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빠르고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통역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시스템이나 조직보다는 주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관계가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많이 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일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 일을 해버리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절대 한국교회가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한국 성사들을 통해서 큰 일이 될 거예요. 아멘. 아우. 마음이 시원합니다, 선교사님. 네. 지금 사실 우리 뭐 코로나, 뭐 다음 세대 문제 해가지고 한국교회 위기설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저력이 있고 아, 그러면 여전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예. 예, 코로나 지금 우리 할 때 제일 많이 후원도 많이 받고 예. 한국교회 저력이 있잖아요. 네. 교회도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도 지으려고 네. 예, 지원한다는 교회가 있고. 네. 또, 처음에 먹을 거 조금씩 나눌 때 예. 돈이 막 그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네. 그랬더니 막 돈이 막 사람들이 또 예비하신 네. 분들을 통해서 아니 그 어떤 분은 권사님 네 분이 병원지라고 네.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지지도 못하겠어 뭐 이거 네. 뭐 좀 그럼 뭐 코비 문제가 그 전에 우리 경제 파탄자들 뭐죠? 그 IMF도 네. 그때도 큰 경우에 두 개를 지었잖아요. 네.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 네. 사명감, 네. 믿음, 네. 소망, 예? 그리고 내 뜻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멘. 네. 예, 그런 일이라면 한국 교회를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고요. 이 기도 모임이 마주 앞으로 더 한국 교회에 아멘. 또 외국 교회까지도 큰 예, 도전과 예, 희망을 주는 예,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이 나려 그럽니다. 아유, 성사님, 네 정말 오늘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예. 저희는 그 지금 코비드 다음에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클리닉을 지어서 아프리카 사람 돕고 싶다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돈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다 알아보고 연락하면 그때 돈 보내시라고 그랬는데 돈 보냈어요. 네, 참 하나님 다 준비되신 그래갖고 밀려있어요 지금 네. 돈이 아유 얼마나 참 전 두 분 보면서 마음이 저보다 더 청년이신 것 같아요. 막 지금 사형 이야기하니까 예,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초등학교 지어주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우리는 참 빈민촌에 가서 현지보다 더 가난한 성교의체 사회지만 네. 이제는 뭐 우리 것은 없지만 하나님 것으로 네. 누리면서 네.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복음 들고 오신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되었잖아요. 예. 그 땅도 시간이 먼 훗날 지나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이 심은 귀한 열매들이 예. 그렇게 또 회자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사역, 예수님 와서 전파하시고 네. 교회 세우고 가르치시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네. 치료하시고 병원 네. 세우고 이게 한국교회 다 하시고 계시네요. 네. 큰데 예. 큰돈 가지고 여러 명이 더 합자하면 네. 협력하면. 얼마 이제 아프리카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 성사 부지런합니다. 또 네. 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성사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긍정적인 면으로 한국 성사들 계속 네. 후원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네. 참 이렇게 사역에 이야기하니까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뭐 물론 뭐 아름다운 열매도 있지만 사역하면서 힘든 과정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 제가 네. 이야기 듣기로는 막 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두 분이 무슨 거액 갑부 부자인 줄 알고 막 집에 강도도 들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돈이 많아서 학교 일하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질 때 네. 고등학교 질 때 4인조 복면강도가 권총 들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살고니 숨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부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를 막 깨고 막 저벅저벅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갖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새벽 1시에 아이고야. 그래서 그 강도들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집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아가씨들이 그때 영어 배우러 온 아가씨들이 예쁜 애들이 주말이라 우리 집에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있는데 혹시 걔네들을 건드릴까봐 네. 그게 제일 네. 겁이 나더라.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네. 일단 뭐 부시고 들어오는데 뭐 열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를 이제 막 일단 겁을 준, 막 치면서 우리를 2층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근데 막 돈 내놓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짓고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 근데 선교사님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이고. 문에서 불이 나서 네. 왜들 사람 때리냐? 네. 너들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사람 손대지 마. 왜 그래? 그랬더니 너도 맞아볼래? 그러더니 아이고. 돌로 머리를 여기 친 거야. 근데
몰랐어요. 맞은지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장하니까, 긴장을 하니까. 예, 몰랐어요. 머리 친 지. 근데 피가 막 아이고. 흐르고 있었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고 돈을 막 찾은 거, 어디든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은 옷을 막 꺼내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이게 아이고, 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받고 나서 제 목에다 얘기하다 총을 대고 10시기 전에 다 내놓으래. 안 그러면 네. 죽인대는. 10시지 말고 다 가져가. 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냥 가져가. 가져가. 그래. 이방 저방 막 구두발로 돌아다니며 방을 다 뒤지고 난리를 아이고. 치고. 아,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돈을 주고 나서, 야, 여기는 선교사 집이다.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선교사 집에 와서 이럴 수가 없어. 그 와중에도, 예, 그 와중에도 또, 예. 예수를 믿어야 돼. 네. 막 그러는 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때 그래? 그러면서 간 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보, 나 피나나 봐. 이제, 여기, 이제 또 이제 긴장이 네, 푸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응,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네. 목사님, 선교사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카페트에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서 흘러서. 어머, 이거 좀 피 좀 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수건을 물에 적셔 갖고 가서 닦는 거야, 그거를. 카페트 닦고 계셨다고요? 이렇게 닦으면서. 비싼 거였나 보죠? 네.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네. 애들을 가는 애들한테 예수 믿어라 어쩌라 하면서. 카페트 닦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여자 선교사님이 대학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네. 왔는데 네. 장농에 숨어서요. 네. 농 속에. 네. 그 얘기를 그. 그러니까 농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래도 교수님이 처녀인데 네. 그냥 내 눈은 걔네들 움직이는 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침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침대 밑에 숨었나 보다. 그러고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롱을 여니까 장롱 그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근데 장롱을 여니까 둘이 서로 놀래갖고 이러고 그냥 깜짝 뭘 봐 그러면서 이렇게 돈으로 그래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더니 돈 내놔 그러더래요. 돈 없다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선교사들만 이렇게 떨고 그냥 저희 딸애가 지금 이제 네, 그 중학교 네. 1학년 네. 친구 데리고 가서 자는데 침대에다 이제 친구를 재우고 저는 이렇게 옆에다가 뭐 깔고 자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발 구두발로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애들이 무서워도 앗소리도 못하고 침대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아 정말 너무 그럼요. 지금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트라우마가 네. 총이 딱 들어오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총이 들어오네. 군대 생활 했지만 총이 딱 들어오니까 그건 다르죠. 네. 그래도 뭐 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강도들이 그날 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죠, 5시에. 근데 또 그 와중에 무슨 새벽 기도예요? 네. 그냥 교인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새벽 기도 가라고 운전을 보니까 전부 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앞에. 트라우마가. 네. 네. 천국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사람들 이상이 다 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때 그게 몇 개월 지나서 치료받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외에도 네. 선교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두 선교사님의 믿음이 참 너무 귀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 정말 너무 많은 사역들 너무 큰 사역들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도 본인 스스로를 계속 저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무슨 성경을 좋아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네. 저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항상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보통 채워주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신앙이 좀 믿음이 떨어질 때는 내 것을 이제 생각하고 내 것이 우선순위였지만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람이 물질의 욕심, 명예 욕 이런 거 다 내려놓으니까 편안하고 네. 주님 하다가 주님이라도 가면 그걸 끝나는 거지 다른 게 길이 없다. 네. 모든 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성교사님 부부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냥 편도 티켓 하나 가지고 아프리카 가신 우리 성교사님
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아프리카로 또 떠나신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 많이 도전도 되고 또 많은 깨우침이 있었는데 우리 다니엘 교회 식구들도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교회 식구들에게 간단하게 좀 인사와 또 축복의 말씀 이렇게 전하시고 오늘 순서 좀 맞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부터 먼저. 네. 저는 이제 별명이 거기서 시골뚝이 선교사예요. 시골만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평범한 선교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처에 확대됐었던 그런 소문이 있고 특히 선교사님들 힘든 분들이 많아요. 더 이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더큰 사역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교사님도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제 말씀을 좋아하는 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저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그것을 참아내고 그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 뭐 부부싸움 한게뭐 자랑이냐 그러는데 저는 저의 부부싸움을 한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 그게 돼요. 내가 내 부끄러운 게뭐 있어? 그럼 안 싸우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책에 그런 축복받는 것도 많이 써 있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신 선교사님들 고난당할 때가 힘들지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거를 예 그거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그 생활에 또다시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절실한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견디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어져요. 뭐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울 게 없어져요. 아, 그것도 참았는데, 그것도 견뎠는데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나중에는 축복에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큰 축복은 아닐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서 고난 당할 때 감사하고 고난 당하는 걸 아름답게 생각하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두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참큰 울림이 있습니다. 인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에 또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난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또 선교지로 가실 텐데 또 건강한 사역하시고요. 또 좋은 소식들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희 한번 기도로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다니엘 기도 식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지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시골뚝이 선교사였고 가난했고 부지하고 쓸모없는 저들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 37년간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큰것 같지만 주님 붙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믿고 어려울 때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며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사역이 더 확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사님.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aniel, go back.